같이 연습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37페이지예요. 영어로 막 적혀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들이고 또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베이스의 영성은 1입니다. 지수죠. 지수. 베이스의 n성은 베이스 곱하기 베이스의 n-1성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mymath.h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power.pow라고 하는 펑션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caret operator를 쓰면 안 되죠. caret operator를 쓰면 반칙입니다. 그러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펑션 한번 만들어서 실제 파일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VS 코드 파일을 VS에다가 mymath.h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 여기다가 펑션을 작성하는 겁니다. power라고 하는 펑션을 작성할 거예요. 작성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뭐 경운기관대 지나는 소리가 나네요. 일단 이거 끊을게요. 끊고 나중에 다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주면 됩니다. stack ghci-jcci-option. 지금 제 경우에는 run haskell이 아니라 다 지워버렸구나. 잘못했네. 다시 여기다 my mess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 게 글자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됐어. 나중에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간단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십시오. 이 방식으로 제일 기본적인 방식, 원칙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연습 문제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피보나치, 우리 좀 전에 봤던 피보나치 펑션에 5를 준 경우, 아규먼트가 5가 날아간 경우에요. 이 경우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겁니다. 트리 라이크 다이어그램, 그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 모양으로서 한번 피보나치 우리 봤던 요거죠. 요게 동작하는 메커니즘. 처음에 우리가 이걸 5를 준 거예요. 5를 줬을 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겠죠? 하고 다음에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 영어로 엄청 길게 적어놨는데 뭐냐니까 10피트, 피트를 그냥 미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미터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자유낙하. 그렇게 하니까 6미터만큼 튀어오르더라는 거죠. 그죠? 튀어오른 다음에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또 튀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10미터에 대해서 6미터가 튀어오르니까 0.6이 되죠. 그죠? 0.6을 다시 뛰어오르는 것은 3.6이 되겠죠. 3.6이 다시 뛰어오르게 되면 얼마 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뭐 미분 적분까지 가려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5번 뛰어오른 걸 가정해서 그 5번의 총 뛰어오른 거리의 합계, 그죠? 10m에서 던지던, 20m에서 던지던, 30m 높이에서 떨어뜨리다. 던지는 게 아니죠. 떨어뜨리는 겁니다.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을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에서 튀어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튀어 오르는 개수를 0.6으로 잡고, 그런 다음에 다섯 번 튀어 오른 그 거리를 합계내는 펑션을 작성해보라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